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내년 2월 화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들어가 볼까요? 경향신문 과학면에서 지금 그걸 가져와 봤는데요. 소식을 볼까요? 한번 미국 화성 탐사의 로버인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겁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내년 2월에 활동을 개시한다는 이거를 이거 보세요. 우와. 파이오니어라고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이야, 화성에 간다.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실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아틀라스 V 로켓. 어우, 길기도 하네. 지난달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있는데 볼까요, 한번? 2015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마션의 도입부는 화성에 불어닥친 거센 모래폭풍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마션 보셨습니까? 예. 아주 화성에서, 그죠? 아, 이거 스포일러 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화성의 진짜 모래폭풍 소리는 어떨까? 이걸 아는 지구인 아무도 없다. 왜냐? 여러분 그렇죠? 화성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죠. 화성에 간 로봇은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소리를 수집할 마이크를 달고 임무에 나선 화성 탐사선이 없었다. 야,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도 몇 개 그 로봇 같은 거 보냈잖아요. 그런데 마이크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화성에 대기가 있나? 잘 모르겠네. 대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 대기가 없으면 소리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가 좀 있나 보죠. 예. 1999년 이후 세 차례 시도됐지만 기술 문제로 마이크를 켤 수 없게 됐거나 탐사 계획이 취소됐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시도는 한번 했는데 마이크를 켤 수 없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2018년 미국의 또 다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바람 소리를 지구로 전했지만 날 것 그대로의 소리가 아니라 압력 센서 등이 잡힌 정보를 보정한 것이었다. 어쨌든 바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신기하네. 지난주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지상 탐사용 로버인 퍼서비어런스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종 과학 장비를 실은 승합차 덩치 정도 된대요. 퍼서비어런스에는 주변 소리를 담을 마이크가 두 대 실려 있다. 신기하네. 한 대는 퍼서비어런스가 내년 2월쯤 화성 대기를 뚫고 지상으로 하강할 때 작동하고, 이거는 나사 기술진이 안전한 하강을 위한 추가 정보를 얻는데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마이크는 안전 착륙을 위한 어떤 정보 수집용으로, 그죠? 예. 또 다른 마이크는 특수 카메라인 슈퍼캠에 장착이 돼서, 특수 카메라래요. 슈퍼캠이라는 게. 예. 슈퍼캠에는 화성의 암석에 광선을 쏴서 가열하는 기능이 있다? 왜 그런 게 필요하지, 근데? 카메라로는 증발된 물질의 화학 구성을 분석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암석을 쏴서 가열하면은요, 여러분 그 원소에 따라서 여러분 그 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줄이 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원소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광기라고 하죠. 예. 다음에 마이크로는 광선이 암석에서 부딪히며 생기는 퍼앙 소리를 잡아내서 암석의 질량과 경도를 알아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빛 이런 게 모든 게 다 정보가 된다는 정보죠. 다 정보가 되는 거죠. 국내 천문학계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에 잡히는 소리와 연관지어서 화성 대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소리는 대기를 매개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기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마이크 장착이 특히 주목받는 건 화성의 소리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거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야, 이거 좀, 뭐라 그럴까? 현장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죠? 퍼서비어런스 동체 주변을 지나는 바람, 바퀴에 밟혀서 튀는 모래알, 상상이 아닌 진짜 화성 모래폭풍이 내는 소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대중의 애정과 호기심을 키울 거라는 얘기다. 진짜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이런 우주에 관련된 그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인간의 도전 정신이라든지 호기심, 이런 미지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알수 없는 동경 이런 걸 되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국제 과학 단체인 행성 협회에서는 화성 기압이 낮기는 하지만 인간의 귀로 잡을 수 있는 음향이 생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네요. 어쨌든 탐사선에 마이크를 붙이자고 처음 제안한 인물은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세계적인 과학 대중화 운동가였던 칼 세이건이었다고 하네요. 오, 그렇군요.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창백한 푸른 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는 1996년 나사에 편지를 보내서 몇 분간 녹음된 화성의 소리는 대중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1990년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의 사진인 창백한 푸른 점 촬영을 주도했다. 명왕성 궤도 주변에서 찍은 작고 흐릿한 지구 사진은 지구가 광대한 우주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줬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이렇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이 작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복적복적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겸손해지는 그런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때문에 창백한 푸른 점은 인간에게 겸손함과 인류애를 촉구한 수작으로 꼽힌다. 내년 2월 전해질 화성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주목된다. 저는 처음으로 화성의 소리를 듣는 순간 굉장히 몸에 전율이 일면서 되게 숙연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쵸? 나중에 이거 한번 2월에 기회가 되면 우리 생방송으로, 그쵸? 이거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라이브로. 자,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이었네요, 이거.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소식이었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